자, 이제 pH 계산 들어갑니다. 자, pH 계산. 앞서서 우리가 노르말 할 때 이미 다 했어요. 뭐 한다? 반응할 때는 당량으로 한다. 그래서 액성이 다른 혼합액의 중화 적정 시의 pH다라고 얘기했죠. 아까 이건 뭡니까? 산성과 알칼리성. 만약에 산에 있었을 때 산성 용액이 NV가 있다라고 한다면 이게 단위가 equivalent per liter 곱하기 리터. 그럼 당량이에요. 산으로서 우리가 있는 당량. 얘랑 중화를 하려고 그러니까 얘랑 같아야 되겠죠. 중화가 되려면. 그래서 알칼리에 있었을 때에 알칼리에 있는 그 N-V- 얘도 뭐죠? 똑같이 당량. 이렇게. 그래서 당량 대 당량으로 똑같은 당량대로 우리가 계산을 하자라고 해서 NV는 N-V-예요. 거의 그냥 공식처럼 얘기하죠. 근데 결국은 반응은 당량이다. 당량 대 당량으로 해야 된다. 자, 그럼 서로 다른 것은 이렇게 중화를 한다라고 하면 같은 것은요.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이 같은 것도 NV는 뭡니까? 당량이에요. 그리고 이것도 당량이에요. 그러면 얘 당량 대 당량은 그러면 뭐죠? 여기에서 이 당량 이거 새로운 당량이죠. 곱하기 부피예요. 그러니까 얘는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예를 들어서 자, 이 노르말짜리 1리터와 그 다음 산입니다. 산성. 그래서 0.5 노르말짜리 10리터를 서로 혼합했다. 몇 당량이냐? 이거 11이니까 계산하기 힘들겠네요. 9리터라고 할까요? 자, 그럼 몇 당량이냐? 그럼 지금 2 곱하기 1이니까 2당량 플러스 0.5 곱하기 9니까 4.5당량. 근데 이 4.5당량은 뭐랑 같아야 돼요? 지금 요거랑 같아야 돼요. 그러면 얘는 10리터죠. 지금 1 더하기 9리터니까 곱하기 X equivalent per liter. 그래서 지금 뭡니까?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새로운 노르말 당량은 6.5 당량 나누기 10리터. 그럼 equivalent per liter니까요. 0.65 노르말이 되는 거죠. 이 노르말짜리 1리터와 0.5 노르말짜리 9리터를 섞으면 얘네들은 전체 총 부피는 1 더하기 9리터니까 10리터예요. 10리터 곱하기 몇 당량 하는 게 이 지금 혼합액의 노르말 농도죠. 노르말 per equivalent per liter. 그러면 이것을 곱한 것은 이 전체의 양은 지금 이 두 개가 합해져 있는 당량과 같다. 그래서 지금 이 2.5, 2 더하기 4.5, 6.5 이퀴벌런트를 10리터로 나눈 거니까 0.65 노르말이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하는 겁니다. 이거 액성이 다른 것은요. 액성이 다른 것은 계산을 할 때 먼저 당량을 각각 계산을 해야 돼요. 각각을 계산을 해서 뭐 큰 값에서 작은 값을 빼줍니다. 그리고 난 뒤에 노르말로 계산을 해요. 자, 예를 들면 저 지금 집에서 아무런 계산 없이 그냥 들고 왔어요. 그냥 계산 예문들 하나도 안 들고 왔어요. 자, 산이 지금 이 노르말짜리 그러니까 3리터가 있어요. 그 다음에 알칼리가 있어요. 알칼리가 지금 똑같이 0.5 노르말짜리 7리터가 있어요. 어느 게 더 우위인지 모르겠죠. 얘를 둘을 섞었을 때 몇 노르말이며 무슨 알칼리일까 산성일까 라는 거죠. 자, 그럼 얘의 당량은 뭡니까? 얘는 6당량이에요. 이거는요. 7, 5, 35, 3.5당량이에요. 그럼 누가 많아요? 산이 많아요. 그럼 이것은 산과 알칼리를 섞었을 때 알칼리는 다 중화되고 몇만 남아요? 산만 남아요. 그러니까 이 혼합액은 무슨 액이다? 산성액이다. 그럼 자, 6 빼기 3.5는 2.5 당량이 남죠. 2.5 당량이 남고요. 그 다음에 이 2.5 당량은 몇 리터예요? 10리터예요. 그러면 우리가 요구하는 N3는 6 빼기 3.5 당량을 전체의 부피 10리터로 나눈 것과 같아요. 그래서 2.5인데 얘는 0.25 equivalent per liter. 0.25 리터가 되는, 이제 노르말 농도가 되는 거죠. 산성으로서.
그래서 산이랑 알칼리랑 있는데 얘네들이 지금 산과 알칼리는 몽땅 다 지금 그냥 뭐 0, 3.5에서 6을 빼면 마이너스 이렇게 되는 게 아니죠. 그래서 요거 액성이 다른 혼합액 같은 경우에는 중화된 시점 빼고 최종적으로 남은 그 당량이 몇 리터에 몇 노르말 농도로 있는가 계산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pH 계산은 별 문제 없이 하실 것 같고요. 다음에 pH의 환경의 중요성을 한번 읽어보시면 돼요. 아까 미리 얘기했습니다. 일단 물의 상태를 우리가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물의 처리를 할 때의 그 수질 변화 또는 약품 주입량 그리고 반응의 적합성 그리고 그에 대한 운영 상태 기타 등등 우리가 어떠한 반응을 유지하거나 물의 상태를 판단함에 있었을 때 특히 우리 또 정수처리장에 있었을 때도 매일 확인해야 되는 조건 중에 하나가 pH죠. 물의 상태를 확인함에 있었을 때 가장 기본적인 이제 지표로서 적용되는 게 바로 pH다. 다음 우리 이제 가끔 나오는 개념입니다. 완충식이죠. 완충 반응식. 예, 경기도의 경채에서 3, 4월에 있었던 그런 경기도 경채에서 좀 자주 나오던 경향이 있긴 했었어요. 근데 최근 들어서는 조금 약간 중간 정도의 빈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완충작용이라 하면요. pH의 변화가 크지 않는, 완충은 충격을 완화시킨다는 뜻이니까 pH가 급격하게 변하면 충격이 있겠죠. 근데 그러한 것을 pH의 급변을 막는 용액을 완충용액이라고 합니다. 앞서 얘기했다시피 pH는요. 어떠한 반응을 유도하거나 또는 어떠한 상태를 나타내는 데 지표이기 때문에 pH가 급변하면 반응이 우리가 원치 않는 쪽으로 일어날 수 있고 또는 원치 않는 부산물로서 피해가 발생할 수 있고 또는 그 안에 있는 수생생태계에 크다 큰 환경의 변화로서 충격을 줄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완화시킬 때 쓰는 것인데 주로 완충용액을 쓰는 것은 수생생태계의 생존보다는 우리가 어떠한 화학적 반응을 유지함에 있었을 때 그 반응이 원활하게 일어날 수 있는 조건인 pH를 유지할 때 주로 많이 쓰는 게 완충용액입니다. 그래서 완충용액은요 이렇게 pH의 급변을 막아주는 역할을 하는 용액을 완충용액이라고 하는데 주로 나왔던 게 바로 요 세 가지죠. 완충용액은 어떻게 만든다? 자, 약산과 그 약산의 강염기에 염을 함유했을 때 자 우리 교재에 예를 나눠봅니다. 우리가 강산은 황산, 염산, 질산이 강산이죠. 그러면 약산은요. 대표적인 게 아세트산이에요. CH3COOH. 얘가 수중에 들어가면 H+랑 CH3COO- 가 되는데 약산인 이유는 수소를 해리를 못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얘가 지금 수소랑 100%, 얘가 100개 들어갔으면 얘가 100개, 100개 이렇게 해리되는 게 아니에요. 한 30개, 나머지 70개는 붙어있는 형태로. 그럼 이건 뭐죠? 얘가 수소가 잘 빠져나오지 못하는 약한 산이라는 걸 얘기해요. 잘 결합돼 있고. 자, 그럼 황산은 강산이죠. 거의 98%, 99% 해리가 돼요. 100개 넣으면 98개가 다 수소이온을 내놓고 다 뭡니까? SO4E-로 있어요. 이게 지금 강산인 거죠. 그런데 이 약산의 강염기 그러면 얘가 누가 세기 때문에요? 수소보다 CH3COO-가 수소를 붙잡는 힘이 더 센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게 약산이 되면서 이 약산의 강염기는 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잘 붙잡아요. 그럼 이 강염기에 염을 함유했다라고 하면 CH3COO-를 함유한 마이너를 함유하면서 수소보다 해리를 덜 잘하는 물질. 그래서 열 대표적인 게 K가 들어가죠. 그래서 둘이 같이 있으면 수소보다 칼륨이 훨씬 더 해리를 잘하니까. 그래서 얘를 집어넣게 되면 K 플러스 CH3COO-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왜 이렇게 될까? 자, 그러면 여기에서 수소가 막 들어왔어요. 수소가 막 들어오면 얘랑 결합을 해야 되잖아요. 결합을 해서 이쪽으로 가야 돼요. 그럼 얘는 수소보다는 훨씬 더 자기가 이온화되어 있는 경향이 강하니까 지가 이쪽으로 결합하는 것보다는 수소를 여기 있는 수소를 지가 결합해야 될 이거를 수소랑 결합시켜서 넘겨요. 그러니까 수소가 사라지죠. 그래서 이 형태로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수소가 사라지니까 pH가 크지 않아요. 그럼 갑자기 또 수산화기가 들어오거나 아니면 수소이온이 막 소모가 돼요.
그러면 얘가 막 소모가 되면 얘를 또 충족을 시켜줘야 되잖아요. 얘 평형이 깨졌잖아요. 그런데 이것에 있었을 때 얘가 지금 나는 계속 해리가 되고 이 농도를 유지할 거야 가 되니까 얘네들이 해리가 되는 게 아니고 얘가 해리가 되죠. 얘는 이미 다 해리 돼 있으니까. 그래서 이게 해리가 되면서 수소이온을 챙겨줘요. 아직 채워주죠. 그래서 이렇게 완충용액은 약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염기도 우리가 NaOH 같은 경우 강염기죠. 그래서 NH4 플러스 그 다음 뭐가 있을까? NH4 플러스 CL인가? 예, 네, 우리 교재에 그렇게 돼 있죠. 여기 있죠. 그래서 CL은 좀 강산인데 강에 잘 해리되는 건데 NH4 플러스 그래서 여기에서는 NH3를 해놨네요. NH3 플러스 H2O NH4 플러스랑 OH 마이너 그 다음에 NH4CL HCL에서 CL이 해리가 잘 되니까 NH4 플러스랑 CL 마이너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얘가 약염기예요. 얘가 약염기죠. 그래서 약염기의 강염, 강산의 염. HCL은 전부 거의 강산처럼 하니까 잘 해리가 돼요. 그래서 해리가 잘 되는 건데 얘도 마찬가지죠. 수산화기가 들어오게 되면 뭐랑 결합을 시켜요? NH4랑 결합을 시키고 얘 이렇게 결합을 시켜서 OH마이너랑 결합을 해서 이러한 형태로 바꾸게 되고 만약에 부족하게 되면 수산화기가 부족하게 되면 얘들을 해리를 시켜가지고 수산화기를 채우게 되고 들어오게 되면 이쪽 반응이 일어나고 이 다음 나가게 되면 이쪽 반응이 오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바로 완충용액입니다. 그래서 그냥 조금 헷갈려요. 저는 좀 헷갈려갖고 약산과 그 약산의 강한 염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래서 요 강산 강산이 아니라 항상 산이 대상이 되는 것은 약한 거 그리고 그것과 결합되는 거는 강한 염 그래서 약산과 그 약산의 강한 염 그 다음에 약염기와 그 약염기의 강한 산의 염 이런 식으로 기억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pH 완충방정식은 나중에 이제 이온화 상수 계산할 때도 뭐 이걸 정리하면 나오긴 합니다만 그래도 그냥 저는 이걸 외워버립니다. 왜냐하면 몇 개 외우는 데 있어서 별로 어렵지 않아요. 왜냐하면 완충방정식에 완충된 pH는 이온화 상수 P 이게 저 마이너스 로그 이 수산 이온화 상수죠. 그래서 그것을 계산 값에 플러스 로그 염퍼산 그게 염 나누기 산 이렇게 기억을 해요. 그래서 그냥 완충방정식에 있었을 때 이것을 대입하면 되는데 주로 이렇게 계산식이 나오면 바로 예문을 넣고 풀어보는 게 제일 정리가 잘 돼요. 그거는 제가 지금 요 뒤에 문제 단원 확인 문제에서 요 그대로 나오게 되니까 단원 확인 문제에서 그대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단원 확인 문제의 완충방정식은 24번 나오게 되고요. 그 다음에 네, 그쵸. 21번. 완충용액 만들려면 몇 대 몇이냐. 라는 계산 문제. 그 다음에, 네, 그 정도. 그리고서 32번, 33번 같은 개념이긴 한데, 그걸로 계산을 하면 됩니다. 이거 그냥 21번 먼저 풀어볼까요? 그래서 21번을 먼저 풀어보면, pH가 아니고, 21번에 그러니까 페이지가 35페이지, 21번 문제를 보게 되면, pKa가 6.9. 인 염기 산을 pH 7.2로 맞추려고 한다. 그랬을 때 염기와 산의 혼합 비율은 몇 대 몇이냐? 이죠. 로그 염퍼산.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자, 그러면 여기 뭐죠? 넘어가게 되면 얘는 0.3은 로그 염퍼산이고요. 참고적으로 우리가 로그 값에서 로그 2는 0.3. 보통은 우리가 구글 시험에서는 다 주어집니다. 로그 3은 잘 안 나오지만 얘가 0.477에서 0.48인데 그냥 계산 문제에서 0.5 해도 범위 안에 들어갑니다. 가지 선자식이 구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2는 2.72 ln 2는 0.67 정도 68인가 그래요. 67 얼마인데 요것도 잘 안 나와요. 요것만 좀 알면 알게 되죠. 그 다음에 ln10 요건 좀 나온다. 2.3 요 정도입니다. 그런데
사실 요것만 알아도 웬만한 거는 다 풀 수 있어요. 로그 값은. 그래서 여기에 지금 0.3이죠. 요건 뭡니까? 연퍼산이 얘가 2라는 소리예요. 그러면 1분의 2가 2죠. 여기에서 염대 산은 2대 1이란 소리죠. 그래서 답은 2대 1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형태로서 계산하면 되고요. 그 다음 염과 3을 2대 1로 하고 이온화 상수가 10의 마이너스 6.9제곱승이다. 그러면 완충 용액의 pH는 얼마인가? 그럼 pH는 7.2가 되는 거죠. 보통은 거꾸로 문제를 주어줍니다. 그래서 이온화 상수값이 10의 마이너스 6.9제곱승인 염기대 산의 농도를 2대 1로 섞었을 때 이때의 완충된 용액의 pH는 몇인가? 그러면 7.2가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요거는 완충 방정식은 그냥 그대로 대입만 하면 풀 수 있기 때문에 별로 어렵지 않고 한번 정리돼서 기억만 하시면 돼요. 저는 외웠다 그랬죠? 그냥 외우는 게 저는 편하더라고요. 연퍼산, pH는 pKa 플러스 연퍼산, 로그 연퍼산, 플러스 로그 연퍼산. 자, 외워서 넘어갔습니다. 다음, 제 3절입니다. 산화와 환원인데요. 자, 산화했다, 환원했다 라는 개념을 기억하고요. 산화제이다, 환원제이다 라는 개념을 이해하시면 거의 뭐 나머지에서 산화했다, 환원했다 라고 말이 나올 때 혼돈되지 않습니다. 자, 산화했다 하나 기억하면 그 반대가 환원이에요. 그래서 저는 산화했다 하나를 기억합니다. 자, 산화했다라는 말 자체가 산소랑 결합했다. 그럼 산소랑 결합을 했다니까 산소를 얻었어요. 그럼 산소는 항상 2 마이너예요. 그러면 전자를 두 개 뺏어가는 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자를 두 개 뺏겼어요. 그러면은 제로였다가 산소랑 결합하면 2 플러스가 돼요. 그러면 산화수는 어떻게 되나요? 제로에서 플러스 2로 증가해요. 그러니까 전자는 두 개 뺏겼는데 산화수는 항상 증가하죠. 그게 바로 산화했다예요. 수소는 H2O에서 산소한테 항상 전자를 뺏기는 애죠. 그러니까 수소는 반대로 산화하게 되면 수소를 잃어버리는 것과 같아요. 그러니까 요거랑 거꾸로 하면 환원했다라는 건 산소를 잃어버렸다. 수소를 얻었다예요. 그러니까 수소를 얻었다. 산소는 잊어버렸다. 그러면 우리가 산소할 때는 전자를 항상 뺏겼는데 수소랑 결합하면 항상 전자를 얻죠. 수소는 항상 플러스가 되니까. 그래서 전자를 잃는 얻는다. 그리고 산화수는요. 이제 제로에서 마이너스 1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감소한다. 그래서 저는 산화 환원에서 산화 하나만 정확하게 기억합니다. 거꾸로 하면 환원 1이니까. 자, 그런데 본인이 산화했다라는 건 산소랑 결합했다는 건데요. 산화제이다. 산화 경향이 있다. 산화 환경이다. 그러니까 산화 뒤에 뭔 제 경향 환경이라는 다른 글자가 붙으면 본인이 산화하는 게 아니라 주변이 산화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산화제이다라는 뜻은 뭐냐면 그 물질이 다른 물질을 산화시켰다예요. 그럼 자기 자신은 환원이 됐으니까 다른 물질이 산화가 되는 거죠. 자, 산화제라는 애들은요. 대부분 과자가 많이 들어가요. 산소가 과하게 들어가 있는 것들. 과산화수소수, 물이죠. 물인데 산소가 더 들어갔으니까 과산화수소수예요. 물론 오존은 O2인데 얘가 고산소가 아니라 그냥 오존이라고 합니다. 과망간산 칼륨도 KMNO4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과자가 들어가는 게 산소가 좀 많아요. 산소가 많으니까 이런 애들은 산소를 떼버리고 싶죠. 그래서 원래 정상적인 상태가 이게예요. 이거니까 다른 물질에게 산소를 붙입니다. 그래서 얘는 산화제예요. 얘도 O2가 되고 싶죠. 그래서 다른 물질에게 산소를 붙여요. 그래서 산화제. 그러면서 산화 환경이다. 계속 다른 물질들을 산화시키니까 산화 환경이다. 산화 경향이 있다. 산화제이다. 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산화한다는 본인 그 물질 자체가 산소랑 결합한다. 산화제이다. 산화 경향이다. 산화 환경이다. 이렇게 등등 주변에 뒤에 글자가 붙으면 그 물질이 다른 물질을 산화시킨다. 즉 그 물질은 산소를 잃어버리는 아주 환원하려는 성질이 강하다. 거꾸로 환원제도 자기가 자신이 환원한다면 수소랑 결합하거나 산소를 떼버리는데 환원제이다, 환원 경향이다, 환원 환경이다 이런 말은요. 주변 물질을 다 환원시키니까 산소를 뺏어서 자기가 산화하려는 성향이 강한 물질을 환원제라고 합니다.
우리가 보통 산화제가 아닌 것은 환원제가 아닌 것은 물어보는데 이게 산화도 할 수 있고 환원도 할 수 있는 물질이 예문이 나오긴 하나 정답은 항상 산화제인 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거 과산화수 소소 오존 또는 GOD에 있어서 대 과망간산 칼륨이나 중프롬산 칼륨 같은 강산화제들 이런 것들만 나와요 예문에 그러니까 별로 어렵지 않게 구분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산화제이다 환원제이다 기본하시고 우리 교재에 보시게 되면 산화제의 대표적인 게 이제 오존도 있습니다만 불소 염소 오존 있죠 여기 사실은 요 순서를 조금 바꿔서 불소 오존 염소 하면 산화제 크기 순서예요 불소가 오존보다 훨씬 산화력이 큽니다 그 다음 오존 염소 순이에요 그래서 산화력이 크다 산화력이 크다라는 자체는 말 그대로 굉장히 반응성이 강하다 그래서 우리가 반응성을 할 때는 산화제이다 해서 강산화제 불소 오존 염소 순으로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강산이다 황산 질산 염산 이런 순으로 기억하셔도 좋습니다 그 다음에 그 뒤에는 뭐 이제 가망간산이나 중크롬산 칼륨이나 뭐 과산화수소수나 기타 등등 이런 물질들이 있고요. 환원제는요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환원하는데 주로 아자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산화가 완전히 되지 못한 일산화탄소, 일산화질소 얘네들 대부분 다 산소를 다 뺏어서 자기가 산화하려고 하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 다른 물질들을 다 환원시킵니다. 그 다음에 티오황산 나트륨, 아황산 나트륨 뭐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이 지금 여기에 있는 것 전부 산소가 부족한 물질들 이런 것들이 환원제로서 나오게 되고요. 산화하는 전위가 있습니다. 여기 밑에 산화제 ORP 있네요. 산화하는 전위로서 산화제 불소가 가장 크고 그다음 오존 염소순이다라고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산화하는 전위가 ORP 또는 EH로 표현이 되는데 이때의 산화하는 전위 값이 이 값 자체가 플러스이냐 마이너스이냐에 따라서 산화 환경이다 환원 환경이다가 되는 겁니다. 따라서 ORP가 0보다 크다 산화 환경이다 즉 거기 가면 산화될 가능성이 높죠 뭔가가 산화시킬 물질이 있다는 소리예요 다른 과산화수소수나 뭐 산소나 이런 것이 있다는 소리고 그 다음에 환원 환경이다라는 거는요 산소가 부족해서 산소를 항상 뺏긴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보통 우리가 환원 환경이다 하면 현기성 상태를 환원 환경이다라고 해요 현기성 상태가 산소가 없는 상태죠 그러니까 산소 가기만 하면 산소를 뺏기는 거예요. 산소를 들고 가면. 그래서 이러한 산화 환경이다, 환원 환경이다를 ORP 산화하는 전위 값으로서 플러스냐 마이너스냐로도 나타낼 수 있고요. 이건 정말 어쩌다가 한 번씩 나오는 빈도수 최하의 문제이긴 하나 한 번은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네런스트식입니다. 네런스트식 같은 경우에는 이 전위 전극 기본 기준 전위 에서 표준 산화하는 전위죠. 그래서 기준 전위에서 여기 나오는 전자 몰수라든가, 그 다음에 이상기체 상수, 정수죠, R, 그 다음에 페러데이 상수, 이러한 각종 상수, 그리고 절대 온도 값에다가, LN, 자연대수죠, 자연대수의 환원제, 또 산화제의 몰 비율로서 계산을 할 수 있다라는 거, 네런스트 식이 이렇게 된다라고 정도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산화하는 전위는 산화한다라는 개념, 산화제, 산원제 이 개념 정리, 그 다음에 산화하는 전위로 있었을 때는 불소 오존 염소 순으로서 얘가 0보다 클 경우 산화 환경, 0보다 작을 경우 환원 환경이다까지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용해도입니다. 자, 용해도는 이미 했던 거 복습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벌써 우리가 지금 오늘 첫 번째 날인데 복습이 나와요. 계속 이게 같은 개념이 돌아간다라고 했었죠. 자, 용해도는요 어떠한 물질이 녹는 걸 얘기합니다. 그러면 고체일 경우에 고용해도, 기체일 경우에 용해도로 나눠봤어요. 자, 액체는 액체끼리 녹아 들어가니까 희석 확산이 되는 거죠. 고체 설탕을 물에 녹인다. 그다음 소금을 물에 녹인다. 이때 용해도 개념이에요. 그래서 어떠한 용매 100g 속에 용해하는 용질의 그램수. 자, 물에다가 소금을 녹이면 용매는 물, 용질은 소금. 소금 용액은 용액이 되는 거예요. 소금과 물이 섞여 있는 걸 용액이라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하지만 결국은 얘는 비율입니다. 그램분의 그램이죠. 비율이에요. 비율이기 때문에 나중에 단위를 맞춰 줄 수가 있습니다. 다음 여기에서 또 기억해야 될 게 용해도 적입니다. 자, 용해도 적은요. 어떠한 물질이 A하고 B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사실은 NaCl 같은 경우 온도랑 상관없는데 일단 NaCl이다 라고 생각하면 NaCl 적절하진 않네요. 뭐가 좋을까? CaCO3? CaCO3를 할까요? CaCO3 라고 할 때 자 CaCO3는요 Ca 1이고요 CO3는 3입니다. 그럼 얘가 녹으면 어떻게 되죠? Ca2 플러스랑 그 다음 CO3 2 마이너가 돼요. 그렇죠? 이것도 적절한 예는 아니네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물질이 녹은 거는 이거죠. 이온으로 되어 있는 거는 용해되었다. 그 다음에 여기는 지금 용해되지 않은 상태. 결정을 형성하다가 물에 이온이 되면 물에 녹아 들어가서 물과 분리가 되지 않아요. 자 여기에서 개념 하나 정리할게요. 우리가 가끔 어떤 개념을 얘기할 때 유기물은 물에 녹지 않는다라고 해요. 그럼 설탕은 유기물이 아닐까? 자, 유기물. 우리에서 보통은 이제 살아있는 기를 가진 것이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탄소와 수소가 수소를 기본으로 해서 산소랑 결합돼 있으면서 우리 유기 생명체의 세포를 구성하는 것들을 대부분 유기물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포도당, 설탕, 이당 전부 유기물이죠. 예, 얘네들이 물에 녹는 건데 왜 용해되지 않는다라고 하냐면 물에 녹아 들어갔을 때 이온이 되지 않아요. 이온이 되지 않고 가장 작은 분자 상태로 물 분자보다 더 작은 상태로 그 사이사이 끼어 들어가요. 그래서 우리가 설탕을 녹이면 끝도 없이 녹아 들어갑니다. 그러다 어느 날 갑자기 그냥 뻑뻑한 결정체가 생겨버려요. 쨍 같은. 그거는 이온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게 적정량이 정해지지 않아요. 평형이 없어요. 그래서 막 저어주면 잘 녹아 들어가고 끓이면 잘 녹아 들어가고 그런데 또 가만히 두면 갑자기 결정체가 되고 이게 평형을 이루지 않기 때문이에요. 근데 소금은요. 소금은 얘네들은 딱 넣었을 때 이온이 되죠. 들어가자마자 Na 플러스랑 Cl 마이너로 이온이 돼요. 그러면 물에 있었을 때 물이 쌍극자 모멈트로 물도 H 플러스랑 OH 마이너가 있잖아요. 그럼 얘네들이 들어가서 녹아요. 녹아서 다 결합을 하는데 결합하고 남으면 더 이상 녹지 않아요. 그러면 얘네들은 결정체로서 그대로 남아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과량, 아까는 녹았는데 지금은 또 뭐 결정체가 됐다 이게 없어요. 이 녹아 들어가는 적정량이 있죠. 그걸 우리가 용해도적이라고 합니다. 어떠한 물질이 고체 상태에서 물에 이온화가 되어서 물에서 완전히 이온화돼서 물과 분리되지 않는 상태가 되는데 그게 녹아 들어가는 양이 정해지는 것, 평형 상태가 되는 그때의 녹아 있는 물질들의 몰 농도 곱을 우리가 용해도적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뭐 여기 용해도적은 녹아 있으니까 요거죠. 그러면 요건 CaCO3는요. Ca 2 플러스의 몰 농도, CO3 2 마이너의 몰 농도. 이게 용해도 적이에요. 자, 이제 생각이 났다. 적절한 예. Al2SO4 3. Al2SO4 3. Al은 3 플러스고요. SO4는 2 마이너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두 개, 세 개가 결합해야 서로 맞습니다. 그러면 얘가 물에 녹아 들어가게 되면 어떻게 되죠? 2 Al 3 플러스. 그 다음에 얘는 세 개의 SO4 2 마이너. 그러면 이때의 용해도적은 어떻게 되죠? KSP는 저기 있는 것처럼 요게 앞에 있는 요 개수가 뒤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A의 3 플러스의 몰 농도의 제곱승 곱하기 SO4 2 마이너의 세제곱승 용해도적은 이렇게 계산합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일반화된 표현이에요. 이것보다는 이 예문을 적어놓는 게 훨씬 더 이해가 쉽겠죠. 그래서 용해도적은 이렇게 되는데 이게 뭐죠? 4E 값이, KSP 값이 정해져 있다는 건요. 이 물질이 이 정도 녹아 들어가면 더 이상 녹아 들어가지 않는다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과량 녹아서 다시 침전될 수 있겠죠. KSP 값이 얘네들 10의 마이너스 3승 3제곱승이 이 물질의 적정, 그 조건에서의 적정 용해도적이다. 근데 지금 녹아 있는 물질의 뭡니까? 몰 농도의 곱을 계산했더니 10의 마이너스 4제곱승이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이 용액은 계속 이쪽으로 녹아 들어가요. 왜? 얘가 지금 훨씬 크잖아요. 그러니까 더 녹아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녹아 들어가 있는 양이 적어서 계속 다 녹을 것이다. 용해성이 존재한다라고 얘기해요. 용해된다. 앞으로 계속 또 녹을 것이다. 자, 근데 지금 현재 녹아 있는 양이 마이너스 2제곱승이에요.
그러면 지금 원료 녹은 게 10에 마이너스 3제곱승까지밖에 못 녹는데 어쩌다 보니까 이게 이만큼이나 커졌네요. 그럼 얘는 가만히 두어도 다시 이쪽으로 가서 결정체가 생긴다. 그래서 이게 더 크니까 이때는 침전이 일어난다. 지금 과량 녹아 있는 애들이 반드시 이쪽으로 가서 침전물을 형성할 것이다. 그래서 KSP 각만으로도 이 용액이 침전이 일어날 것인가 더 부식이 될 것인가 용액이 일어날 것인가를 판정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KSP 값으로서 앞으로 이 물질이 KSP 값으로 평형 상태다 그러면 지금 이 물질이 몇 몰이고 몇 몰이고 몇 몰인 거가 알 수 있는 거죠. 이게 지금 2019년도인가 나왔던 기출문제 뒤에 있어요. 그대로 계산을 풀 수, 이걸 가지고 이용하는 거죠. KSP라는 용해도 적의 개념을 가지고 수중의 용액의 물질들이 녹아 들어갈 것인가 아니면 침전을 할 것인가 이거 현재 또 몇 몰씩 녹아 있는가를 계산을 해낼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 KSP 값으로서 똑같이 만약에 10의 3제곱승이다. 근데 지금 10의 3제곱승이 있다. 그럼 지금 딱 평형 상태예요. 평형 상태를 다른 말로는 포화 상태라고 해요. 녹을 만큼 다 녹았다. 포화 상태다. 그 다음에 지금 여기 있는 것처럼 KSP 값보다 이제 녹아 있는 물질의 몰 농도 값이 더 작다. 그럼 더 녹아 들어갈 것이다. 계속 녹아 들어갈 것이다. 불포화 상태다. 부식성이 일어난다. 용해가 일어날 것이다. 그 다음에 이 값이 KSP보다 훨씬 더 크다. 그럼 지금 과포화 상태다. 그러니까 침전물이 반드시 생긴다. 걔네들 가만히 냅둬도 몇 반응이 일어나서 침전물을 형성할 것이다. 라고 표현을 하게 됩니다. 자, 참고적으로 우리가 여기에는 특징적으로 고체 용해도는 이제 설탕 온도를 높이면 훨씬 잘 녹는 것처럼 사실 얘는 또 용해도 적에 상관은 없는 물질입니다만 이렇게 고체는 온도를 높이면 높일수록 잘 녹아 들어갑니다. 그래서 용해도 적이 좀 증가하는 경향이 있는데 아까 NaCl 온도를 높여도 상관없다 그랬죠. 그래서 NaCl 같은 경우에는 온도랑 상관없습니다. 얘는 뭡니까 KSP 용해도 적이 정해져 있어요. 온도에 별 영향을 받지 않고 얘네들 같은 경우에는 일정하지 않아요. 올 증가했다 감소했다 그래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칼슘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스케일을 형성하는 경우가 있죠. CaCO3가 뭐죠? 바로 우리가 경도 유발 물질로서 경도가 너무 크면 보일러 용수에 썼을 때 보일러 용수에 스케일이 낀다. 물대가 생긴다 라고 하는 게 CaCO3예요. 그러니까 CaCO3가 대표적인 예로서 온도가 올라가니까 오히려 얘는 침전물을 형성한 경우죠. 그래서 보통은 대부분 다 온도가 증가할수록 증가하지만 예의 물질 세 가지가 있다. 온도가 증가할수록 증가하는 것에 아닌 것들도 있다라는 거 긴장으로 보시고요. 그 다음에 기체는 헨리 법칙입니다. 헨리 법칙은 지금 하죠. 한 두 번 더 나옵니다. 근데 헨리의 법칙은 C는 HP가 될 수도 있고요. P는 HC가 될 수도 있어요. 이건 뭐냐면 헨리의 법칙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중 경막설. 이제 우리가 물이 이렇게 있어요. 그럼 여기는 에어죠. 기체입니다. 여기는 물이에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액체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들어오고 이렇게 나가죠. 대표적인 게 용존산소를 얘기합니다. 자, 여기에 있던 산소는 여기 공기 중에 있는 산소의 분압. 자, 기체에 있었을 때는 농도라고 표현 안 하죠. 압력이라고 표현을 해요. 분압. 그래서 전체의 기체들의 모인 전체의 압력 중에서 이 물질이 갖고 있는 분압. 근데 이 분압차가 클수록 여기에는 이 물질 농도가 별로 없잖아요. 그러면 이 경계면에서 왔다 갔다 하게 되는데 경계면은 일시적으로 얘네들이 평형을 이룰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얘네들이 평형을 이룬다는 건 들어가는 양과 나오는 양이 동일하다는 소리예요. 그러면 이게 평형을 이루는데 여기는 사실 물과 접하지 않죠. 그러니까 이 압력이랑 여기랑 산소 농도가 틀려요. 분압차가 틀려요. 그렇게 돼서 이렇게 되는데 그렇게 되지만 이게 만약에 이 평형을 이루는 게 깨지게 되면 이쪽에 있는 원래 압력에 적용을 받기 때문에 또 막 들어오게 되죠. 그래서 기체상에서 액체상으로 이동하는 물질은 분압차에 영향을 받는다. 그래서 압력이 있어요. P. 그 다음에 액체에서 기체로 나가는 그래서 용존산소가 탈기된다라고 표현하죠. 이럴 때도 농도차에 영향을 받는다. 그래서 여기 지금 기체상을 기준으로 해서 여기에서의 이 이렇게 그어놓으니까 정확하게 이렇게 되죠. 여기 지금 이게 지금 정의 있게 그리지를 않아서 여기죠. 여기가 지금 평형 상태를 이루는 거예요.
경영 상태가 이렇을 때는 물질이 이동하는 기상에서 액상으로 이 물질이 이동함에 있었을 때 서로 왔다 갔다가 똑같아서 평형 상태 이루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여기는 압력차와 그다음 농도차가 존재하니까 이 농도차에 의해서 영향을 받게 되죠. 이중 경막설, 헨리의 법칙 전부 뭐죠? 서로 두 개의 다른 상에서 물질이 이동하는 것을 나타내는 거예요. 제가 그림을 진짜 잘못 그리죠. 그래서 웬만하면 교재에 다 집어넣으려고 했는데 잘 안 되네요. 자, 그래서 헨리의 법칙은 이렇게 두 개의 상, 액상과 기상에서의 물질의 이동함에 있었을 때 이동에 있어서 기상에 존재하는 것은 분압차의 영향을 받고 액상에서 이동하는 것은 농도차의 영향을 받는다. 그것에 대해서 정리를 해놓은 게 바로 헨리의 법칙입니다. 그래서 일정한 상태에서 온도가 일정해야죠. 온도가 변하면 또 변하니까. 일정한 상태 온도에서 그것의 기체의 질량 또는 물질의 이동하는 물질의 농도는 그 압력이나 농도차에 비례한다. 여기에서는 기체를 중심으로 하니까 분압차에 비례한다라고 정리해놨죠. 나중에 수질 쪽에서 얘기할 때는 농도차에 비례한다라고 나와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뭘 보고 그러면 P는 HC고 뭘 보고 얘는 C는 HP라고 할 거예요. 그거는 바로 헨리의 상수가 바로 H인데 헨리 상수의 단위를 보시고 결정하시면 돼요. 헨리의 상수의 단위가 몰, 퍼, 리터, ATM이다. 그러면 얘는 C는 HP예요. 여기 곱하기 ATM 하면 몰, 퍼, 리터로서 농도가 되죠. 그래서 C는 HP고요. 그 다음에 이게 거꾸로 ATM. 리터 퍼 몰이다 라고 한다면 얘는 P는 HC예요. 여기에 뭐죠? 몰 퍼 리터를 곱하게 되면 몰 리터 없어져서 ATM이 되잖아요. 그래서 요 헨리의 법칙은요 계산하라 하면은 헨리 상수의 단위를 보고 C는 HP다 P는 HC다 그냥 단위 환산이에요. 아까랑 똑같이 단위 환산으로서 정리하시면 돼서 이렇게 계산하시면 되고요. 다음에 또 하나가 있어요. 헨리 법칙은 문제가 딱 두 가지 나옵니다. 뭐죠? 바로 계산하라 라는 것과 헨리 법칙이 적용되는 기체인가 아닌가. 헨리의 법칙은 여기에 보면 기체의 분압차에 의해서 녹아 들어간다고 돼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아황산 가스 같은 경우에는 조회성이 있다고 그래갖고 대기 중에 수증기가 있으면 잡아 당겨서 지가 H2SO4를 만들어요. 그러니까 SO2라는 기체 성분 또는 SO3라는 기체 성분이 포함되어 있는 이러한 입자성 물질의 무게를 재려면 완전 건조시킨 곳이 아니면 무게 재기 정말 힘들어요. 왜? 얘네들이 완전 건조되고 밀폐돼서 다른 곳이랑 차단되지 않으면 대기 중에 있는 수증기를 끌어당겨가지고 무게가 계속 늘어나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스스로 물에 녹으려고 하는 성질 또는 스스로 어떤 물질과 반응하려고 하는 성질이 대부분은 지금 물과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물에 녹으려고 하는 성질이 강한 기체는 헨리 법칙을 적용받지 않습니다. 분압차 존재하지 않아도 농도차 존재하지 않아도 스스로 물을 좋아해서 막고 반응을 하기 때문에 그게 아까 얘기했던 대표적인 아황산가스, 불소산화물, 불소가스 대부분 대표적인 거죠. 이러한 것들은 헨리 법칙 적용 안 돼요. 그러면 뭐죠? 물에 안 녹으려고 하는데 압력으로서 밀어내니까 물에 녹는 애들 이걸 뭐라고 표현해요? 용해도가 작은 기체들이라고 표현해요. 그래서 O2, N2, CO2 사실 CO2는 O2보다 훨씬 더 물에 잘 녹긴 하지만 그래도 이러한 물질들 같은 경우는 대표적으로 스스로 자발적으로 물에 녹진 않고 힘의 차에 의해서 녹는다. 그게 바로 헨리 법칙. 분압차라는 힘의 차에 의해서 녹는다 해서 용해도가 낮은 기체들이 바로 헨리 법칙에 적용된다라는 것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헨리 법칙 하면서 이게 지금 헨리 법칙이 한 두세 번 반복된다 그랬죠? 수질에서 바로 나오는 부분이 바로 이거예요. 용존산소 할 때 나옵니다. 용존산소 할 때 탈기계수와 재폭기계수 나오게 되고요. 그러면서 자정계수 이런 거 표현하게 되는데 그때 또 다시 한번 반복할 거예요. 자, 용존산소가 되는 거는요. 공기 중에 있는 산소가 액상으로 이동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액상으로 이동하는 것은 재폭기계수라고 해요. 그리고 액상에서 기체로 나가서 나가는 것을 탈기계수라고 해요. 그러면 공기 중에 있는 산소가 물에 많이 녹아 들어오게 되면 산소 용존산소 농도가 커지고 그 다음 용존산소가 공기적으로 많이 나가면 얘는 용존산소가 작아지죠. 그래서 기체에 물이 잘 용해되는 조건을 보게 되면 일단 얘네들이 잘 들어오는 재폭기계수가 커지는 쪽으로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재폭기 계수가 커지려면 어떻게 되냐면 둘 다 반응속도 상수기 때문에 또 하나 팁이 나가네요. 환경공학에서 반응속도 상수라고 명칭이 되는 것들은 다 온도가 증가함에 따라 다 증가해요. 왜? 정반응을 기준으로 반응속도 상수를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자 물이 있고요. 여기 나가는 게 탈기계수예요. 들어오는 게 재폭기계수예요. 둘 다 반응속도 상수예요. 둘 다 온도가 증가함에 따라 증가해요. 그런데 온도가 증가함에 따라 증가하는 폭이 얘가 더 커요. 온도가 똑같이 5도씨 증가했다라고 하면 얘는 10배 증가하고 얘는 8배밖에 증가 안 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나가는 거는 100개인데 들어오는 것은 80개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가는 것보다 들어오는 게 적네. 그럼 용존산소는 줄어들죠. 그래서 온도가 낮을수록 더 많이 녹아 들어온다. 왜? 얘네들은 온도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탈기되는 게 더 많아지니까 온도가 낮으면 낮을수록 탈기되는 게 훨씬 더 줄어들잖아요. 그래서 결국 남아있는 게 많으니까 기체가 물에 많이 들어왔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수온이 낮을 때 용존산소 할 때 또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 다음에 이 나머지는 뭐냐면 요거는 5번부터 하자면 지금 요게 클수록 증가하는데 얘가 작을수록 더 증가할 수 있겠죠. 그러면 이거는 액체에서 기체로 이동하기 때문에 뭐의 농도를 영향을 받는다? 농도의 영향을 받아요. 그러면 이 물 중에 있는 물질의 농도의 영향을 받아요. 그러면 이 물에 용존산소가 많거나 다른 유기물이 많거나 불순물이 있거나 다른 뭐 이산화탄소든 기체들이 많으면 농도가 많으니까 훨씬 더 많이 나가요. 그래서 수중에 있는 농도가 낮을 때 용존산소를 기준으로 한다면 용존산소의 농도가 낮을 때 또는 다른 기체의 농도라고 하면 기체의 농도가 낮을 때 얘가 훨씬 더 작아지니까 그러면 K2가 많아지니까 여기에 많이 녹아있죠. 그래서 요게 돼요. 나머지는요, 요 사이에 둘 평형을 이룬다 그랬죠. 평형을 이루는 그 경계를 깰 때예요. 우리가 pH도 가만히 두면은 서로 여기는 농도가 C가 이만큼이지만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것처럼 농도 차가 여기는 이만큼 차이가 나도 경계면에서는 딱 보면 여기는 평형인 것처럼 보여요. 그럼 이 평형을 이루고 있으면 여기에서 물질이 이동 안 하니까 여기서 아무리 밀어붙이려도 이동을 안 하겠죠. 그래서 요 경계면을 깨버립니다. 깨버리면 이렇게 차이 날 거 아니에요. 이렇게 완전히. 이 차이가 그대로 이만큼 확 차이가 날 거죠. 경계면을 평형이 이루어진 걸 깨버리니까. 그럼 평형이 이루어진 경계면을 깨버리는 거는 이 경계의 평형을 이룬 경계를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럼 뭐죠? 지나가 버리면 되죠. 즉 유속이 세서 유속이 커서 얘네들이 경계가 계속 바뀌면 계면 재생률이 크다라는 게 경계가 계속 바뀌면 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계면 재생률이 클수록이라는 조건들이 다 기체가 용해에 잘 되는 조건인데 경계가 깨지는 거 아까 유속이 커서 유속이 크려면 어떻게 돼요? 하천 바닥은 경사가 급할수록 유속이 세지게 되죠. 그다음 경계가 또 깨지는 게 있어요. 뭐 난류가 생기면 막 물이 출렁출렁해서 섞여버리면 경계가 깨집니다. 계면 재생률이 커지죠. 그래서 난류가 클 때 이건 뭐죠? 바닥의 거치기가 거칠을 때도 난류가 생기죠. 그리고 이걸 다른 말로 조도계수가 크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또 다른 거는 공기와 물, 즉 기체와 액체가 서로 접촉하는 면적이 클 때. 자, 그냥 잔잔하게 있으면 경계면이 이걸로 끝납니다. 하지만 난류 구배가 막 커지면 접촉 면적이 굉장히 커져요. 거기에다가 만약에 물방울이 있고 여기 기포방울이 들어간다 하면 얘네들이 접촉 면적이 더 커져요. 그런데 기포가 이만큼일 때랑 기포가 요만한 것들이 이렇게 있을 때랑 접촉하는 면적이 어디가 크죠? 여기가 훨씬 커요. 비표면적이 크다라고 하면 직경이 작을수록 비표면적이 크다 그래요. 그래서 직경, 즉 기포의 입경이 작을 때 그럴 때 여기에 공기가 탁 막 난류가 일어나서 들어갔는데 기포방울을 형성했는데 큰 기포 한 방울인보다는 이거와 똑같은 부피인데 작은 기포 여러 개로 있을 때가 훨씬 접촉하는 면적이 많아지니까 기체가 훨씬 더 잘 용해된다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직경이 작을 때, 그래서 접촉하는 면적이 클 때라고 합니다. 이거 좀 있다가 수질에 할 때 또 나와요. 용존산소 할 때 또 나옵니다. 그래서 기체의 용해도, 그래서 앞서 고체의 용해도, 기체의 용해도. 기체의 용해도는 헨리 법칙. 그다음에 요거는요, 나중에 용존산소 할 때 제대로 확 정리를 해버리면 돼요. 그때 복습이라고 하면서 요거 그대로 나옵니다. 지금 정리해두면 그때 가서 할 게 줄어들겠죠.
환경공학은 내용이 워낙에 많기 때문에 비슷비슷하고 그에 대해서 적용되는 원리들이 개념을, 그러니까 기본 원리를 바탕으로 해서 응용을 하시면 내용이 확 줄어듭니다. 그래서 계속 복습이고 반복이 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단 뭐죠? 기본적으로 이 원리 저 원리 분명하게 그 차이점을 이해하지 못하고 같이 혼동해버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복습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건 그때 적용했던 거랑 비슷한 원리가 나와요. 어떻게 응용이 되고 어떤 차이가 있나 그거 정확하게 정리하시는 게 이제 공부하는 디테일이에요. 근데 처음 보시면 지금 첫 시간이죠. 처음 볼 때 난 처음부터 완벽하게 정리할 거야 하시면은 나중에 힘들어요. 처음에는 나무를 그려요. 그래서 지금 헨리 법칙 나중에 대기에 나온다는데 이건 기체와 액체 두 개의 상관의 물질 이동에 대한 개념이야. 이때 뭐 디테일이 뭐가 있었어. 그 정도. 그래서 큰 나무에 이렇게 모양을 그려요. 대기는 대기, 수질은 수질, 폐기물은 폐기물. 큰 나무의 흐름을 하면서 이게 기본적으로 가장 기본적으로 물질이 어떻게 순환하는가. 이 처리하면서 어떤 특징 순환 과정을 적용하는가. 그 정도로 정리해 나무의 큰 틀을 그리고 다음 두 번째로는 세세하게 이게 정확하게 어떠한 개념이 적용되고 어떠한 영향력을 가지고 특징을 가진다 정리를 해요. 안에 있는 나무의 세세한 기본적인 틀을 나무 장가지까지 다 그리는 거죠. 기본 두 번을 해야 내용이 정리가 됩니다. 두 번으로 끝나지 않아요. 그래서 다섯 번 봤다라는 분도 기본 좀 있어요. 왜? 하면 분명히 알아서 넘어갔어요. 문제를 푸니까 모르겠어요. 근데 완전히 내가 안 게 아니죠. 저도 이거 보면서 내가 분명히 아 이거 뺐는데 왜 아 넣었는데 왜 없지? 이게 보다 보면은요 이게 타성이 젖어서 아 여기는 이 내용이야라는 게 그냥 머릿속에 있어서 정확하게 아니고 응 그래 맞아 너 여기 이 내용이지 넘겨요. 근데 결국은 그 구석에 있는 한 줄이 나오거든요. 근데 그 구석에 있는 한 줄은 아까 세세한 나뭇가지 정리할 때 했어야 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두 번, 세 번 하게 되는데 내가 두 번, 세 번 할 때 다 아는 것 같은데 문제가 잘 안 돼. 그럼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내가 다시 정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는 문제풀이가 같이 들어가야 돼요. 두 번까지 내용이 정리가 되면 앞에 제일 처음에 기초했던 거 대기 나중에 수질 소음 진동 할 때 좀 잊어버려요. 두 번째 세세하게 다시 할 때 아, 이거 잊었는데 다시 기억나네? 기억의 빈도수를, 그러니까 기억 망각곡선이죠. 망각곡선에서 그 단계를 잊어버림에 있었을 때 기억하는 기간을 좀 더 늘리죠. 기억하는 순간을 늘리고 문제에서 자극을 주게 되면 이게 더 오래 기억이 돼요. 그래서 나만의 노트를 정리하시는 분으로 있으면서 그래서 또다시 정리하시는 분도 있고 아니면 그냥 이걸 더다시 하고 문제를 풀면서 정리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래서 문제 풀이집 같은 경우에는 정말 기본적인 문제들로만 구성이 되어 있는데 거기서 틀린 거 나오면 안 돼요. 근데 또 너무 쉽다고 그냥 넘어가시게 되면 별로 효과가 없어요. 그래서 틀린 것도 쉬운 거를 계속 다시 푸는 것도 별로 의미는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나의 스타일에 맞게 내가 모르는 부분, 내가 틀리는 부분들을 집중적으로 정리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풀이집의 앞에 전체 요약본이 있는 이유가 이제 내가 주로 틀리는 부분에서 그 앞에 있는 요약본에 추가를 해놓죠. 난 주로 여기서 틀렸다. 그래서 표시를 해놓고 나중에 추가를 하고 정리를 하면 똑같은 요약본을 드렸지만 나중에 여러분이 들고 가는 요약본은 틀려요. 나의 맞춤투 요약본이 되는 거죠. 예, 그거를 안 이용하고 스스로 작성하시는 분도 봤어요. 그래서 노트 오답 노트를 작성해서 스스로 요약본을 만드시는 분도 봤는데 이제 시작하는 단계니까 처음에 너무 조급하지 않고 내가 어떤 스타일이 좋은지 환경공학에 있었을 때는 어떤 부분이 제일 정리가 안 되는지 그런 것들 체크하시면서 넘어가시는 게 표시를 조그맣게 해놓으시면서 넘어가시는 게 좋습니다. 앞부분에서는 내용이니까 표시를 못한다 하더라도 문제를 풀 때는 반드시 크게 표시하지 마세요. 뭐 나만의 표시 1, 2, 3. 이거는 첫 번째로 틀렸다. 두 번째로 또 틀렸다. 뭐 아니면 이거는 아 내가 계속 좀 요점 정리하는데 좀 괜찮은 것 같다. 별표. 이런 식으로 해서 정의를 해놓고 문제를 풀고 옆에 표시를 조그맣게 해놓고 다음에 문제를 풀 때 내가 이걸 문제없이 잘 푸느냐 여기서 또 막히느냐에 따라서 그 다음에 여러분의 요약본 내용이 틀려져요. 오답 노트가 틀려지는 거죠. 자, 내용이 좀 잔소리가 길었습니다. 조금 쉬었다가 하겠습니다.